자, 제가 지금 V섹션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도 보면 두상이 작아요. 이렇게 판넬로 나눠서 제가 우측과 좌측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네, 첫 번째는 22mm예요. 이번에 새로 또 리뉴얼돼서 나왔죠.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것 같아요. 22mm예요. 자,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3점 정도만 수분이 건조되고 나면 그냥 어때요? 그냥 수분을 이렇게 톡톡톡하면 쭉 올라오죠? 스티커에 이롱아이롱은 굉장히 쉽고 빨라요. 자, 이 상태에서 덮개아이롱 딱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자, 탈색머리라고 했어요. 탈색머리니까 속에 어떤 고온보다는 그 아이롱 자체의 저온과 덮개아이롱의 고온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아이롱이 하고 있습니다. 자, 22mm예요. 22mm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이렇게 갖고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녹으면 자, 내 앞으로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스티커에 지금 두 번째 판넬이에요. 두 번째 판넬 네, 오른쪽에는 제가 이번에는 25mm예요. 25mm로 와인딩 해볼게요.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시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빗질 아이링에다 딱 붙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입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쭉 올라와요. 그래서 원장님이 잘 올라오죠. 톡톡하고 잘 올라오죠.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제가 25mm예요. 그립감이 굉장히 좋네요. 자, 덮개아이롱 덮어주시고요. 버튼을 이렇게 꺼주세요. 하나, 둘,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왜 꺼냐면 탈색 모발이잖아요. 탈색 모발인데 우리가 고온으로 하는 것보다 저온으로, 본체는 저온이고, 자, 덮개아이롱만 제가 180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번에 새로 출시된 25mm가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데요. 자, 오늘도 보이세요? 인기 나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씹어 던져 봤습니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좌측도 또 22mm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쪽까지 수분 조절하시고요. 자, 22mm로 제가 와인딩 들어가고 있어요. V라인으로, V섹션으로 제가 또 세션을 뜨고 거기에 맞춰서 또 와인딩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커트할 때 그렇게 디자인을 했겠죠.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본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다시 한번 가려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한 번만 또 할게요. 저는요, 와인딩이 벌써 다 끝났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우리가 아이롱 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 연화보는 게 어렵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스티커와 함께 하세요. 연화들이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좀 들어가서 갈게요. 네, 자, 보시면 우측에 3개, 또 좌측에 3개, 앞에 1개 해서 7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거의 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이렇게 하시면 열펌이, 그러니까 아이롱펌이 또 우리가 탈색된 머리가 네, 이렇게 건강하게 즐겁게 저희가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키카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많이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